사경인 회계사 강의를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홍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홍보는요, 아마 올해 내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의 초심자든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이 주식 강의보다, 투자에 관련된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가 발견이 되면 이 강의에 대한 홍보를 내리겠습니다. 뭐 워런 버핏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팔 때 아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내가 투자한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발견했을 때라고 그러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니까 여러분 꼭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시는 신한 금융그룹의 오건용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늘 칠판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무슨 이 전문 강연 업체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연결이 조금 미비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 오건용 팀장께서 좀 재치를 발휘해서 자, 오늘 얘기는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페드가 2조 3천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를 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두 번째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대책이 호재라는 건 알겠는데, 이 너무 많은 대책이 나오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려하세요. 그리고 네. 이면에는 야, 진짜 어려운가 보다 쟤네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는 이만큼은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 걔네들은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계속 패키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과연 2조 3천억 달러 패키지가 뭐고 네. 전에 발표했던 거랑 양쪽으로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먼저 좀 듣고 싶네요. 아니 이제 그 제가 칠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나열식으로 말로 설명하면 네. 아마 기억에 남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네.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네, 조금만 그러시죠. 정리를 해서 네. 적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뉴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내용들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형태의 패키지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이 환호할 만한 패키지가 나온 거고, 이제 언론에서는 타이틀을 되게 자극적으로 많이 뽑았어요. 뭐냐면은 예. 페드가 드디어 정크본드까지 산다. 내지는 이제 페드가 CLO라든지 CMBS까지 사들일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다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저는 좀 이게 지금 어떤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패키지인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 어디서부터 헷갈리냐면 3월 말인가 4월 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2.2조 달러짜리 케어스 액트라는 그 이제 재정 부양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2.2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번에 페드에서 2.3조 달러짜리 금융 지원 패키지가 발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2.2조 달러, 2.3조 달러. 맞아요. 이제 요렇게 해서 좀 이게 뭐지 이게 헷갈리가 돼요. 예. 예, 많이 헷갈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온 것도 보면 뉴스를 보면 아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위기 때나 이런 거 막 정책들 나오면 그때 이제 어렸을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예. 그래서 이제 요번 거는 제가 한번 좀 꼼꼼히 봤는데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먼저 2.2조 달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된 그 정책 지원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 통과가 된 거. 예.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는 그 2.2조 달러 안에 뭐 저기 미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돈을 갖다 직접 그 수표를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돈이 들어있냐면 4,540억 달러가 따로 있습니다. 예. 2.2조 달러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540억 달러만큼을 뭘로 뽑았냐면은 예.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페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따로 뽑아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예, 예. 제가 마이크가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전에 2.2조 달러짜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2조 달러 안에 2.2조 달러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이 중에 4,540억 달러만큼이 뭘로 들어있냐면은 페드와의 대출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일단 키입니다. 네. 그럼 페드는 이번에 어떤 걸 한 거냐면 이 4,540억 달러를 가지고 예. 얘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2.3조 달러짜리 이번에 금융 패키지를 준비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뭐냐면 저쪽에 더 금액이 큰데. 예.
네, 4,540억 달러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한다라고 나왔는데 예. 어떻게 2.3조 달러가 나가느냐? 예. 이제 이런 질문이 첫 번째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페드가 예. 예전에 뭐 저기 회사채도 못 사고 한다는데 예.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 본원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페드한테 말합니다. 페드한테 너네 시중에다가 대출을 해줘 봐라고 예. 얘기를 했더니 페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예. 뭘 했냐면요. 연설을 한 게 있어요. 네.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드는 예. 자금을 갖다가 분배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 자금 분배하는 기능은 없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페드는 예. 누군가한테 대출을 정해놓고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페드가 정해놓은 시중은행에 돈을 주는 것까지만 하지 누구한테 100억 달러 갑동이한테 150억 달러, 뭐 찰스한테 200억 달러 이렇게 자금을 나눠주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한테 돈을 갖다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민간에다가 특정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금을 분배할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하고 맞물리냐면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그 기업한테만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금 분배가 직접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다. 화폐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정확한 담보를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는데 손실이 날 수 있는 담보를 받아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손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페드가 실제로 우리는 대출 못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우회로를 찾은 거죠. 예. 재정부에서 어떻게 우회로를 찾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SPV라는 걸 만들어요. 예. SPV는 이제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하나의 기업 대출 회사입니다. 예. 대출 회사인데 여기다가 재무부가 100억 달러만큼을 출자를 합니다. 예. 자본금이죠. 자본금. 거죠? 그렇죠? 예. 근데 100억 달러만큼을 출자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주주가 주주의 100%, 100% 주주가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른바 정부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PV가 뭔 짓을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시중에다가 민간에다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찰스한테, 갑동이한테, 철수한테, 영희한테 돈을 뿌려주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SPV가 흔드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흔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뿌려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뭐가 빠지냐면은 페드는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럼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SPV가 무슨 돈으로 돈을 뿌려주는데 라고 할 때 여기서 드디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페드 너네들이 여기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페드가 여기서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SPB한테. 그렇죠. SPB한테 대출을 해주고 SPB는 이 대출을 가지고 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페드가 대출을 해줄 때 페드는 민간의 돈을 직접 뿌려주거나 예. 페드가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페드는 SPV한테 돈을 갖다 뿌려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걸 우회할 수 있냐면 얘를 피할 수가 있어요. 예, 자금 나는 자금 분배 기능이 없어요. 네. 오케이. 내가 해결해줬지? 그래서 여기는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돈을 이제 뿌려주는데 이런 거죠. 우리는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아 우리 그거 알고 있어. 정부에서 예.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걸 도와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도와주게 되냐면 이걸 예. 잠깐 보시죠. 예.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페드가 예.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우량 회사채를 사는데 천억 달러를 지원을 했다고 치는 거죠. 예. 그럼 천억 달러를 SPV한테 줬습니다. 예. SPV가 민간에다가 천억 달러를 뿌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천억 달러가 전부 손실이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전부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히스토리컬리 과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봤는데 진짜 보수적으로 보니까 얼마 손실이 나냐면 천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 정도, 10%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아. 최대 손실 나면 네. 최대 손실이 나면 10% 정도 날 것 같아. 100억 예. 달러. 예. 요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페드가 하는 말이 오케이 그래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예. 100억 달러를 준비를 하면 현찰로 예. 현찰로 100억 달러를 준비해 놓으면 예. 그리고 대출에서 손실 이 1000억 달러 대출에서 손실 나는 걸 얘로 보전을 할 수 있는 이 현찰만 준비해 놓으면 예. 우리는 1000억 달러의 대출을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페드한테. 예. 그럼 페드가 그런가요? 그래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페드 너네가 천억 달러를 대출해줘. 그럼 천억 달러 중에 많이 손실나야 100억 달러니까 예. 우리 정부가 100억 달러를 따로 준비해줄게. 예. 그러면 너네 손실이 안 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 그런가 봅니다 했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정부가 주는 돈에 네. 10배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100억을 준비하면 예. 그 10배만큼의 대출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00억 달러만큼 페드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손실 나지 않아요? 최대 손실률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면 우리는 비례식이라는 걸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 비례식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죠. 여기 4540억 달러를 따로 빼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오, 우리는 예. 1대 10이지 않습니까? 예. 10억으로 1000억을 커버하니까 예. 1대 10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540배 4조 5천 X가 됩니다. 예. 예. 그럼 약 4.5조 달러 정도 우리는 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아하. 여기서 준비가 된 겁니다. 저 2.2조는 지난번에 네. 정부가 네. 패키지 할 때 4,540억 네, 달러를 종잣돈으로 빼놓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쌈짓돈으로 2.2조 달러 중에서 세금 예. 나눠주고 예. 4,540억 달러만큼을 따로 쌈짓돈으로 딱 빼놓은 다음에 어휴. 여기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4.5조 달러까지 갑니다. 10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응용 문제에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응용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그 언론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 단 정부 이렇게 이제 우량회사채에 대해서는 예. 우량회사채에 대해서는 10배 레버리지를 인정해 준다고 나와요. 예. 10배만큼 대출해 줄 수 있다. 정부가 출연한 금액에 10배만큼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해줘요. 그런데 예. 두 번째 보니까 그 정크본드 있죠. 예, 비우량. 예, 그렇죠. 예. 비우량 정크본드 같은 경우는 얼마에 주냐면은 7배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000억 예. 달러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야 최대 100억 달러 손실이 나는데 예. 이 정크본드 같은 경우는 계산은 잘 안 되는데 한 20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난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7배 정도. 예. 이 정도 한 140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150억 정도 해볼게요. 계산이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이 정도 손실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크본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ETF도 살 수 있겠거든요. 예. 이 ETF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얼마를 적용하냐면 3에서 7배를 적용한다라고 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면은 얘도 정크본드인데 예. 여기는 정크의 7배라고 하는데 예. 정크 중에서 그냥 완전 정크가 아니라 예. 어떤 애들이 있냐면 폴른 엔젤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 투자 적격에서 요번에 네, 떨어진 애들. 네, 3월 22일 기준으로 떨어진 애들인데 얘네들 굉장히 큰 애들이에요. 네. 포드 이런 애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어라고 예. 얘기하고요. ETF를 살 때는 어떤 ETF인지 따라서 유연하게 3에서 7배 인정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아, 얘기하는 ETF의 겁니다. ETF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두 개를 다 우회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네. SPV를 통해서 페드가 직접 민간의 자금을 분배하는 그런 우려를 갖다가 사라지게 해준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정부가 4,540억 달러의 종잣돈을 싸줘가지고 페드의 대출이 손실나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네. 실제로 레버리지를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4,540억 달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관적으로 10배 하면 4.5조 달러잖아요. 예. 4.5조 달러만큼 대출을 갖다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얼마 나왔냐는 얘기냐면 이번에 나온 얘기는 2.3조 달러 나온 겁니다. 예, 보수적으로 잡은 거네요. 네, 그렇죠. 2.3조 예. 달러만큼 먼저 쏜 겁니다. 나머지 예. 또 쓸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구나. 남아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큰 관점에서 예. 2.3조 달러가 왜 만들어졌는지 일단 보실 필요가 알 있어요. 것 같아요. 예,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얘 10배, 7배, 3배, 7배 이게 이해가 되시면 레버리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네네네. 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계산적으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2.2조 달러 더 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정부 쌈짓돈 비례해서 네. 10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그러면 예. 2.3조 달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2.3조 달러를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를 보면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지금 페드에서 토탈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토탈 케어는 세심하게 아픈 곳을 다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예. 그럼 어디가 아플까 했더니 지금 상황에서 취약한 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채 시장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사채 시장도 발행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냐면 하나가 뭐냐면 ABS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예.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산유동화증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뿌렸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지방정부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좀 써놨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나가는 거냐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들한테 페드는 예. 얼마만큼 대출을 해주냐면 여기서 6천억 달러만큼을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근데 6천억 달러만큼 대출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쏴준 종잣돈은 750억 달러만큼을 예. 보증을 해주겠다는 저건 겁니다. 10배는 안 되고 한 네, 그렇습니다. 뭐 8배 뭐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최대 손실률 계산했더니 이 정도면 커버가 돼. 오케이. 정부가 이거 캐시 보장이 났어. 이 캐시는 어디서 나왔냐면 앞에 4,540에서 맞습니다. 나왔죠. 이렇게 예. 보면 되고요. 예. 자 이제 회사채입니다. 예. 회사채도 이제 뭐냐면 발행시장인데 예.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죠. 예.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코퍼레이트 크레딧이라고 해요. 어허. 회사의 신용도 회사채죠. 예. 회사채를 사는 기구라서 해서 퍼실리티. PMCCF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공간이 좁으니까요. 예. 얘를 뭐라고 하냐면 PMCCF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프라이머리 마켓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애들이고요. 예. 두 번째는 유통시장인데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고 뒤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세컨더리 SMCCF라고 해요.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 그리고 ABS를 사주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놈이 뭐냐면 텀 에셋백트 시큐리티즈한테 랜딩을 해주는 퍼실리티라고 해서 탈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는데 네. 각각에 대해서 얼마씩 배정했냐면 5천억 달러를 발행시장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요. 네.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SMC 유통시장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2,500억 달러. 네. 그 다음에 탈프로 얼마를 살 수 있게 했냐면 1,000억 달러를 사게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냐면 소개가 요 얘네들의 소개가 8,500개잖아요. 그러네요. 8,500억 달러인데 예. 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를 준비했냐면 850억 달러를 준비. 10대 1. 네, 그렇습니다. 예. 10대 1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기 PMCCF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얘는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삽니다. 예. SMCCF는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는데 예. 유통시장에서 산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회사채를 사들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구를 지원하는 거냐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SMCCF를 통해서 유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지원해주면 금융기관이 와 하면서 살아나긴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금융기관이 불안하니까 네. 돈을 받아도 다른 회사채는 안 사겠죠. 예, 그냥 갖고 있거나 그렇죠. 안전한 국채 사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 유통시장에서 지원하는 게 좋으냐 예. 발행시장에서 지원하는 게 좋으냐라면 실제로 돈이 절박한 건 회사들이잖아요. 발행시장이죠. 그래서 발행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큰 금액을 배정을 한 거고요. 예. 그럼 얘들한테 왜 도와주는데 얘들이 다 죽으면 나중에 다 상황이 회복이 된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플레이어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중개 기능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중개 기능을 살려놓기 위해서 얘들한테도 오케이 당신들을 위해서도 2,500억 달러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에서 뭘 살 수 있게 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른 엔젤이 발행한 회사채도 여기서 사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살 때 뭘 살 수 있겠냐면 ETF, 정크본드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채 ETF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네. 조금만 복습하면 회사채 ETF에 대해서는 3에서 7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Fallen Angel에 대해서는 7배만큼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라는 그렇죠.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탈프라는 거 지금 뭐 제 생각에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자세히 설명해 드린 그렇고요. 이 탈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원래는 뭐만 샀냐면 ABS를 샀거든요. 예. ABS라든지 오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샀었는데 예. 지금 여기다 뭘 살 수 있게 줬냐면 CMBS라든지 예. CLO 같은 채권들도 살 수 있도록 CMBS는 상업용 모기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CLO 같은 것도 살 수 있게 예. 이렇게 규정을 해준 겁니다. 저건 대출을 네. 론 오브리게이션 그러니까 네, 유동화시켜서 네. 은행이 또 네 그렇습니다. 회사채를 네. 유동화시켜놓은 그렇죠. 채권이죠. 예.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요 옆에 끝쪽에 써놓은 것들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폴른 엔젤 산다. 회사채 ETF 산다. 네. 그 다음에 CMBS 산다. CLO를 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저도 이제 뭐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이례적이라서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바뀐 거긴 하지만 예. 사실은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애들이고요. 예. 실제로 제일 중요한 담화는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정부한테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5천억 달러만큼 대출을 해주는데 예. 이 5천억 달러만큼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가 들었냐면 350억 달러만큼. 오, 저 레버리지 더 크네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는 예. 한 12배 정도 레버리지 나오잖아요. 예. 우량 회사채는 10배, 예. 그 다음에 정크 본드는 7배, 예. 정크 ETF는 3배에서 7배잖아요. 그런데 예. 아무래도 지방채가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예. 12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쭉 썼는데 제가 뭐 이거 금액을 쓴 이유가 뭐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렇게 썼냐면 실제 보시면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이 금액을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1.95조 달러, 1조 9,500 억 달러가 나와요. 예, 총액으로. 예. 예. 그러면은 2.3조 달러에서 한 3,500억 달러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네 번째가 PPP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첵이 뭐냐면 급여잖아요. 급여죠. 급여를 보호해주는 프로텍션 예. 프로그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기 급여 못 줄 것 같은 회사들한테 예. 급여 자금 지원해주는 게 얘예요. 예. 얘가 3,500억 달러만큼 따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얘는 아직 구체안이 나온 게 현재 페드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거 합치면 총 2.3조 달러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이쪽 사이드도 봐야죠. 750억, 850억, 350억 더하면 예. 더하면 1,600억에다가 예, 한 1,950억 나오네. 1,950억. 예, 1,950억으로 예. 뭘 예. 레버리지를 땡긴 거냐면 2조 3천억 달러를 레버리지를 땡긴 겁니다. 10배 이상 레버리지 됐네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썼던 게 큼지막하게 4,540억 달러를 썼는데 네. 지금 얼마 썼냐면 요만큼을 썼죠. 1,950억을 썼죠. 예. 반도 안 썼네요. 예, 1,950억을 썼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직 쓸 게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상.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게 뭐가 나올 수 있지? SMCCF를 늘려, 예. PMCCF를 늘려, 예. 중소기업 대출 늘려, 지방정부 지원 늘려, PPP 늘려 이 항목들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토탈케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토탈케어를 위해서 사실 이 의회의 통과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예. 의회 통과를 통해 가지고 얘 종잣돈을 딱 마련하자마자 2.3조 달러짜리 패키지를 딱 터뜨리면서 예. 시장을 한번 이렇게 안심을 시켜준. 예,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말씀으로 쭉 드리면 네. 뭐 이렇게 되니까 개념이 예, 이렇게, 개념이 예. 진짜 딱 잡혔네요. 솔직히 네. 저는 몰랐거든요. 4,540억 달러의 의미도 몰랐고 저게 한 5조 달러 정도의 시중 자금 지원으로 네. 가용한 돈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브렉다운 해놓으니까 야 앞으로도 더 경색이 해소가 안 되면 야 유통시장에서 야 5천억 달러 더 풀어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그러면 1조 달러 더 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네.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한 수군요 예. 저게. 저도 그래서 이게 네. 보면서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한참 좀 이제 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 한번 해주셔가지고. 아 이건 써서 예. 하니까 써서 예. 해야 되겠네 이거는. 예,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도 예. 이제 그 이 악필이지만. 아니요, 예. 글씨도 또 잘 쓴다고 칭찬이 막 쏟아지고 있네. 그, 감사합니다. 예, 안 지우셔도 더 쓰실 거면 예. 지우시고. 예, 조금 더 써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 페드에서 이번에 토탈 케어를 했잖아요. 예. 페드에서 토탈 케어를 하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월 말에 3월 중순에서 하순에 예. 시장이 막 미친 듯이 흔들릴 때 예. 그때는 뭘 했었냐면 언리미티드 QE라는 걸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실제로 시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예. 그다음에 그때에도 예를 들어 뭐 통화 스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요거를 한 데다가 플러스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2.3조 달러짜리 패키지 금융지원 패키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얘네는 사실상 양적 완화의 개념이라서 장기채를 사요. 네. 장기 국채나 MBS를 사거든요. 예. 얘네는 어떤 애들이냐면 대부분 다 예. 대출들입니다. 어. 그리고 얘네는 큰 담아죠. 예. 국채나 MBS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 거고요. 예. 얘는 굉장히 작은 담아 세심하게 토탈 케어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도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시장 회사채, 유통시장 회사채, 네. 지방채, 정크본드, ETF 막 하나하나 세심하게 막 이렇게 이제 네.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쌍방으로 터져 있는 게 예. 이번 현재까지 이제 지원책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네. 그래서 토탈 케어라고 한 거구나. 아, 예, 예. 큰 나는, 케어에서 나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그냥 한 번에 쫙 냈다 그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브렉다운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러네 진짜. 예.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제 네.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양적 완화라는 건요. 생각해 보시면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사요. 네.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사면 네. 돈을 풀면서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나중에 되돌리려면 예. 만기가 돌아와야지 시중에다 이 장기 국채를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대차대조표 축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타이트닝이라는 그 예. 긴축이란 말 쓰면 시장이 워낙에 민감하니까 네. 실제로 양적 완화를 해서 10년짜리를 계속 사들이면은 예. 나중에 이걸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얘는 세심한 대출 패키지잖아요. 네. 어떤 거는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6개월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4년짜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만기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기가 아무래도 많겠죠. 예. 단기 대출이 많다는 얘기는 3개월만 지원해주고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시중에 돈을 확 뿌려놓고 저 돈이 나중에 돌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 3개월 만기하면 쫙 잡아당길 수 있죠. 예.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장기채를 사면서 들어간 거니까 네. 되게 어려운 케이스가 되고요. 아하. 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왜냐면 박수 치자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제가 예. 이 칠판은 제가 다음번 오실 때 좀 개선을 좀 해놓을게요. 예전에 저 대학원 다닐 때 여기다 이렇게 쓰면 칠판에 나타나는 거 아, 비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거라도 해서 나중에 우리 저 5% 오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 교보제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국리를 해보겠습니다. 칠판은 그럼 다 일단 다 쓰신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쓰세요. 오케이. 예, 예, 예.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예. 된 거 아니 이러면 이거면 아,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야, 저 정도 네. 했으면 저 정도 했으면 할 만큼도 했고 뭐 금융 시장도 움직이고 뭐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요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더 이제 스캐닝을 좀 해보면 예. 탭으로 들어가서 스캐닝을 해보면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 이런 겁니다.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딱 걸렸는데 예, 재수 없는 비유긴 하지만 예. 이제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예. 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예. 그냥 암에 걸렸는데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암에 걸렸는데 이 암 치료가 굉장히 예. 어렵답니다. 예.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한 2, 3주 걸린대요. 예. 그래서 2, 3주 정도는 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이 꽤 무서워가지고 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암이 뭐가 되는 게 제일 무서우냐면 전이가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전이가 되는데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심장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심장으로 가 이게 이제 그냥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비유니까요. 마시고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예. 예. 그래서 심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한 고리. 그러니까 예. 뭐냐면 우리 고질병 있죠. 그쪽으로 예.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예.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 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도 안 마시고. 되는 거긴 한데. 예. 예. 말도 안 되는 예. 거긴 하지만 그냥 예. 들어보시면 심장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생겨난 거대한 경기 침체가 심장이 뭐냐면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죠. 네. 심장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고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냐면 다른 나라죠. 이머징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시간을 이 정도를 끌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끌게 되면 이쪽으로 전이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퍼부은 거죠. 여기다 QE를 해줘가지고 예. 은행한테 엄청난 돈을 자금을 주입해주니까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이 된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약한 고리 회사채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여기서 이제 인터뷰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때 그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을 떠줬어요. 네. 사실 지원책이 확정된 게 아닌데 운을 뜬 게 나왔거든요.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게 딱 여기서 나오니까 시장이 이렇게 방긋 웃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것 나온 같아. 게 통화수합 예, 플러스 통화수합이 나온 국채 담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피마라고 하는데 예.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일단 3월 중순을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전이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트럼프가 의회를 통과시켰잖아요. 그 구제안이. 그렇죠. 의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지금의 토탈 케어가 나왔다. 예. TC라고 쓸게요. 예. 토탈 케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와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나왔잖아요. 예. 얘가 나왔는데 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문제인데 예. 괜찮은데 예. 얘를 줄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얘를 아, 토탈 줄이고, 케어 나오니까 예, 저거는 그렇습니다. 저거 예, 옛날 얘를,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얘를 좀 조금 줄이면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QE 패키지라고 그냥 할게요 간단하게. 예. 3월에 했었던 QE 패키지를 줄이고 얘가 나왔으니까 얘를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페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지난번에 밑장 빼기라고 했나요? 네, 밑장 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뭐가 나왔냐면 저도 이제 보고서 아 이게 이슈가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페드 이제 의사록이 나와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전에 예. 7천억 달러만큼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거든요. 3월 중순에. 네. 그때가 FOMC를 갖다 긴급 FOMC를 했었어요. 예. 그 FOMC에서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의사록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그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의사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예.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위원들이 강조를 했답니다. 예.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실제로 우리는 시장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채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갖다가 회복해주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를 시장하고 명확히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써놔요. 회의록에? 예, 회의록에. 이것만 서너 번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파티스펀츠가 예. 이제 스트레스를 한다고 얘기해요. 파티스펀츠들이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 비슷한 내용을 참여자가 강조한다.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강조한다. 예, 그 위원들이죠. 네. FOMC 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예. 이제 파티스펀츠고 예. 그분들이 이걸 강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처럼 예. 양적 완화가 했던 것처럼 자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이 제도를 썼어요라는 얘기를 하죠. 잠깐만 여기서 제 질문 네. 처음 질문 드리는데 네. 과거처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팅장께서 네. 네. 2008년도에 QE 할 때 네. 회의록에 자산 가격을 올리자라고 파티시펀트들이 스트레스를 줬습니까? 자산 가격을 올리자라는 말보다는요 이번에도 네. 똑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썼는데요. 자산 가격을 올린다는 게 금리를 낮춘다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자산이 채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 페드가 사들일 수 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페드 채권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자산 가격을 올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은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데 과거처럼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강조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네. 실제로 2008년도 9년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실제로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가지고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가지고 모기지 시장 같은 걸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양적 완화를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죠.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얘만 된다면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스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FOMC 위원들은 페드는요 이것도 경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는 것도 경계를 하면서 동시에 뭘 경계하냐면 이렇게 풀어놓은 돈이 자산 가격의 앙등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FOMC 그 의사록에서 명확하게 던졌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됐거든요. 네. 그 주식 시장도 좀 돌아와서 지금 이제 최근의 분위기 보면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제 페드가 다 해주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야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3, 4주 전의 분위기로 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페드가 이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면 시장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말씀드렸을 때는 되게 비관적인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센데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드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어라는 생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페드가 여기에도 방점을 두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페드는 뭔 짓을 하게 되냐면 밑장 빼기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거하고 어제 발표됐던 거 말씀드리면 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게 지난주 목요일일 겁니다. 페드가 처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할 때는 얼마를 샀냐면 예. 하루에 매일매일
750억 달러를 샀습니다. 채권을? 예. 옛날에는 한 달에 750억 달러를 샀거든요. 금융위기 예. 때는. 예. 근데 지금은 하루에 750억 달러를 샀는데요. 예. 그걸 3월 넷째 주에는 600억 달러로 줄였고요. 예.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에는 500억 달러로 줄였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300억 달러로 줄입니다. 어허. 예. 그래서 국채 매입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자산 매입을 할 때 쫙 하고 올라가는 거 지난번에 한번 곡선 보여드렸잖아요. 페드의 예. 밸런스가 페드의 자산 규모가 쫙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예, 그림이 실제 이렇게 찍혀요. 예. 네, 제가 오늘은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줄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제가 나와서 햇님 달린 비유를 들 때 네. 시장이 호랑이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호랑이는 욕심쟁이고요. 호랑이는 이제 할머니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는데 고개마득 등장해서 떡을 다 달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호랑이는 뭘 봤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40억 달러 중에서 이제 우리는 1,950억 달러를 썼다는 걸 봤어요. 예. 그럼 호랑이는 뭐냐면 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더 있지 않아? 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크본드 중에 진짜 정크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쟤네들은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지원 안 해주지?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MBS가 조금 불안한데 MBS를 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MBS 쪽도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큼 지원해서 와 역시 페드가 너무 고맙다 이게 아니라 왜 우린 지원 안 해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페드가 뭐든지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페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페드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마인드고 탐욕스러운 시장의 마인드고 페드는 실제로 뭐냐면은 와 이거 자산법을 만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밑장 빼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로 들어가는 양적 완화 규모, 양적 완화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레벨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뭘 하냐면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채권 회사채 시장에 대한 직접 지원 있죠. 예. 정밀 타격 프로그램, 서지컬. 예, 그렇죠. 요런 예. 애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결국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3월의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4월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네. 예,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둘 다 3월 건 유지가 되면서 4월에 새로운 선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네. 그걸 시장이 지금 만약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다면 예. 3월에 선물이 조금씩 줄어들어간다. 예. 그런 기대감이 줄어들어간다라고 하고 페드의 진심이 예. 실제로는 자산시장을 갖다가 케어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때 힘든 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샤워실의 바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형태의 어떤 이 둘의 그 뭐랄까요? 동상이몽이 끝나는 자, 그런 게 될 수 있죠. 질문 2. 네. 자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그 워딩은 아무에도 없죠. 예, 네. 특별히 주식시장을 올리겠다라는 네. 그 워딩은 그러니까 금리를 장기 금리를 잡아 내리겠다는 표현을 네. 쓰죠. 네. 장기 금리를 잡아 내리겠다라는까지는 좋은데 네. 지금 페드의 스테이트먼트 어디에도 네. 또 회의록 어디에도 자산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네. 그걸 꼭 말해야 되냐? 아 저렇게 돈을 풀고 저렇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고 네. 그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 사고 프라이머리 마켓 사고 그 급여까지 지원하면 하물며 그 금융기관 지원하고 그러면 그 돈이 네. 자산 가격 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네. 자산 가격을 올릴 거 아니냐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꼭 뭐 연준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네. 그런 워딩을 쓰겠냐 이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대차대조표가 있으면은요. 예. 대차대조표에 제가 이제 에셋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투자 회사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채권이 하나 있는데 아 이 채권이 예.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캐시가 필요해요. 네. 그럼 얘를 캐시로 바꾸고 싶은데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캐시 좀 제발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예. 얘를 사주면서 캐시를 가져오면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네요. 누군가 사줘서 그러니까 얘를 팔 수 있다면은 그게 베스트죠. 예. 그게 금도끼고요. 은도끼는 여기다 누군가 현금을 대출해줘가지고 네. 현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메워버리면은 두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출도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장기로 빌릴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월 대출 이러면 이제 좀 아 이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로 대출을 받으면서 자, 너 5년 동안 대출 써도 돼요라고 하면 예. 저 이 5년짜리 현금 받아가지고 이걸로 막 다른 거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완전히 드러내주면서 캐쉬를 충전해주면 이 캐쉬를 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들이면서 실제로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을 해줬을 때 이렇게 단기 대출 있죠? 하루짜리 대출. 그러면 실제로 내일 갚아야 되니까 네. 이거 갖고 지금 막 그 주식 사거나 그러기진 못하죠. 네. 아, 내일 갚아야 되는데 아쉽다. 현금은 많은데 아, 네. 내일 갚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준비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준비만 할 수 있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의 형태로 랜딩이 나간다는 거는 이 단기의 형태로 랜딩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에 비해서 자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현금을 뿌려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네. 그런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 죽으려고 하는 애가 으아 살아나는 죽을 걸 프라이싱 했는데 살아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줄 수 있지만 자신의 예. 자기 자체 자산 가격을 높이는 효과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살려고 자산을 사고 싶어서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실제 금도끼를 주느냐 은도끼를 주느냐 장기 대출이죠. 동도끼를 동도끼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동도끼를 주느냐 이제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은도끼와 동도끼를 섞어주면서 금도끼를 줄이려는 네, 그런 형태의 틀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산 시장을 자극하는지. 근데 네. 최소한으로 자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대직요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증상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완화시키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탈 케어가 나온 다음에 애초에 급할 때 해줬던 거는 슬쩍슬쩍 그죠? 네. 슬쩍슬쩍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것을 쫙 째려보고 있는 거죠. 네. 허튼 수작하면 우리 또 반짝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네. 나머지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나머지 달라고 네. 하면서 또 그 중에 일부는 주식도 좀 사시지 이런 네. 얘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군불떼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네.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지만은 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기존의 3월 달의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으로 내어주는 예. 그러니까 구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구원군이 올 때까지 딱 기다리다가 이제 구원군이 딱 도착을 하니까 우리는 빠질게 하면서 싹 빠지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근데 시장에서는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동상이몽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 그래요. 이유를 갖다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2.2조 달러로 이렇게 자금을 발행 그 정부가 실제로 이제 구제금융이 아니라 이거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쵸, 케어스 액트를 준비한 예. 다음에. 이 중에 4,540을 빼서 이걸로 이제 2.3조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결론은 본체는 얘입니다. 예. 얘가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럼 정부에서는 얘로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을 조달하는 건 증세로 조달하면 안 되죠. 회사채 발행. 이 안에 아니요, 감세 프로그램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국채를 발행을 하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예. 국채를 여기서 있는 대로 조달하려고 하면 예. 결국에는 지금 시중에서도 달러 자금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아직도 예. 물론 지금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렇죠. 국채 발행이 본격화돼가지고 시중에 달러를 막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달러 되면 증발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럼 달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예. 아, 죄송합니다. 물 좀 마세요. 물 좀 예. 네, 예.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 그 인간의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 물 좀 드세요. 예. 예.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예. 시중에 달러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이제 결국에는 정부라는 굉장히 달러가 많이 이게 뭐냐면은. 달러가 필요한 예. 이런 뭐 회사채 시장 작은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이 받아야 될 걸 갖다가 정부가 쫙 빨아들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거 가져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다 가져갈게 하면서 이렇게 쫙 빨아들여가는 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네, 금리 오르죠.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실제 장기 금리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실제 국채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서 해결했잖아.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QE를 줄일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장기 금리가 튄다라는 얘기는 QE가 만약에 지금처럼 줄어들려고 할 때
장기 금리가 튄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중에 자금이 모자랄 수 있고 지금 모기지 시행도 어렵다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드캡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전에 토탈케어 말씀을 드릴 때 네. 다른 사람한테 전이되는 걸 막아줬다라고 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 수업을 썼지만. 아까 전에 써드렸던 것 중에 FIMA라는 게 있어요. 예. 이 FIMA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이머징 국가들, 힘든 국가들, 예. 미국 장기채 팔면은 내가 장기채를 파는 것보다 나한테 가져오면 예. 내가 그거 담보로 대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힘든 국가들은 미국 장기국채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을 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얘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IMF한테 자금 지원을 받는 걸 많이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이쪽의 지원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이 또 뭐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냐면 원자재 가격하고 연관이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름값.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한 게 네. 실제로 제대로 되지를 않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됐었을 때는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런 패키지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패키지가 새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을 보면은 실제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런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예. 이런 데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통화 조금 약세로 가고 있고요. 다시 예. 스물스물 약세로 가고 있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 폴른 엔젤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크 예. 중에서 등급 높은 애들은 좀 괜찮은데 예. 좀 등급 낮은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조금 긴장하는 모습들 아직도 예, 그런 예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네. 좀 이렇게 유의해서 좀 바라보시면 어떤가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동상이몽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과 시장 참여자들 월스트리트 가이들이 각기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거 이거 네. 좀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일부 다뤘습니다만 미국의 단기물과 장기물의 스프레드,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면 그건 굉장히 금융시장이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흥국에 대한 특히 원자재 국가들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그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런 소식들 외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세 가지를 보면서 주식 투자에도 여러분 또 위험 자산 투자에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정리가 확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다 끝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몇 번에 걸쳐서 금에 대해서는 좀 상방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유 1,750달러 넘어서 온시당 네. 네. 우리가 1,600 넘어갔을 때도 와 그랬는데. 1700대 중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 팀장님 얘기 듣고 그냥 샀으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좀 돌파하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방향성 베팅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예. 그냥 말씀드리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금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 히스토리컬 분석을 좀 해보면 예.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돈을 많이 풀 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셔도 와 페드가 오버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실제로 오버할 정도로 돈을 뿌렸는데 예. 이 돈이 아직까지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진 않고요. 예. 특정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게 고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될 때마다 고여 있는 달러가 쭉쭉 뿌려져서 이제 시중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불안할 땐 다 현금 쥐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이 쥔 거 아니야? 좀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이 돈이 막 쭉쭉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지만 금 가격이 그냥 생각보다는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돈을 많이 뿌린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달러가 아직 많이 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더 풀리게 되면서 달러가 더 돌게 되면은 금 가격이 사실은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제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있고요. 단기적으로 금이 뭐 1,600불대로 반락할 수도 있고 1,800대로 더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으나 네. 여러분들 자산을 아셋 알로케이션 할 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저 달러가 뭐 이 그 뭐 부패하다 뭐 달러의 타락 달러의 타락 상황이 진짜 명확한 해 보이는 상황에서
무언가 그래도 그 반대 방향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금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나중에 자세하게 예. 한번 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좀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골든 타임을 한번 가집시다. 아, 예. 금 특집. 아, 예. 아, 이게 또 너무 콩글리신가? 네. 네. 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3프로 TV라는 것을 저희 3프로가 만들고 또 경제신과 함께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오은영 팀장 같은 이 업계 근무하면서 사실 저하고도 연배 차이 꽤 나는 이제 후배인데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뷰를 듣다 보면은 아 내가 참 그 향연을 느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한 주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나와주는 것만 해도 기획자의 한 사람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드리고 싶네요. 참 도움이 많이 됐고요.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또 페드의 의사결정자들의 생각을 읽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다음에 또 교보제가 필요하시면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을 우리 팬분들과 함께 약속을 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